지금이 10월 1일 낮 12시 한 17분, 18분 이렇게 되었는데요. 소래포구 지금 도착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엄청이 많네요. 일단 오늘 10월 1일 여기 소래포구 축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그냥 엄청이 많습니다. 그냥 속된 친구 간에 하는 얘기를 미어 터지게 많이 많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 소래포구 전체. 네, 일단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가 10,000원씩 파는데 사는 거 3kg에 2만 원 준다는 사람도 있네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저기 사는 거로 제가 봤습니다. 사는 거. 근데 안 꽃게 같아요. 여기 망둥어. 우리 할머니 계속 있네요. 망둥어. 그다음에 죽은 것도 있는데 사는 거는 일반적으로 10,000원을 얘기하네요. 10,000원인데 거의 안 꽃게예요. 근데 이거 죽은 것도 많이 있는데 죽은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여기는 수전용 새우죠. 새우네요. 굉장히 깨끗하네요. 수전용 새우 2만 원. 한 마리 2만 원. 4kg 좀 실하게 주시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2만 원. 한 바퀴 돌면서 한번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10,000원, 13,000원. 지금 이제 새우젓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새우젓. 오늘 지금 10월 연휴 동안에 소래포구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밖에도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 이리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많네요. 거의 다 근데 암놈이 많네. 암개가. 뻐개도 저기 이제 물렁개 뻐개 놓은 거 등까지 떼 놓은 거 10,000원씩 하는데 저 노란 거 알은 잡혔는데 아직은 살은 별로 없는 것 같이 그래 보여집니다. 예. 아직까지는 숫게가 더 인정을 받아서 가격이 더 나간답니다. 근데 암게도 이제 살은 어느 정도씩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 노란 거 저런 거는 알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자연산. 이거 자연산 대하네요. 이거 대하 이런 건 얼마예요? 얘기를 하기를 꺼려 하시네요. 꼴뚜기. 이거 꼴뚜기 굉장히 키도 2만 원. 먹음직해 보이네. 굉장히 따뜻하네요. 키도 2만 원. 양 많아요. 3만 원 하지야. 좋은 사람은 다 2만 원을 썰이야. 이게 얼마나 몇 킬로 나와요? 6kg 되면 싸게 주시는 거네. 예, 6kg. 예, 그러면 싼 거예요. 예. 예. 꽃게는 10,000원. 근데 죽은 거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새우젓은 2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마리. 새우젓은 다 2만 원이네, 2만 원. 예. 이제 추전용 새우젓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새우젓은 2만 원. 이제 새우젓 매장이 많아졌습니다. 새우젓 매장이 많이 늘었어요. 4kg 한 마리. 언니 오늘 처음 가본 거야. 빨리 와. 새우젓은 2만 원이 여기 다 가격인 거예요. 4kg.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제 추전용 새우젓. 네.
갈치 요거는 너무 풀치 수준인데 요거는 만 원짜리 같아요. 만 원짜리. 4kg에 5,000원. 근데 원래 키로에 만 원짜리야. 만 원인데 죽은 건데 위에 상기 몇 마리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세가 만 원을 부르고 많이 주는 데는 3kg 2만 원짜리도 있는데 암깨 위주입니다. 암깨 위주. 암깨도 초반보다는 살은 많이 찼다 그래요. 예. 안에 생새 얼마? 예. 3kg 많아. 3kg 만 원은 이제 중화새우 얘기하는 거네. 3kg에 15,000원짜리도 있네요. 근데 다 산 게 아니에요, 여기. 이게 사감은 뭐 반절 이상이 50%가 사는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보면은. 저기 새우는 한 마리에 2만 원인데 소금을 섞어주면 소금값 3천 원입니다. 요거는 숙제인데 요거는 이렇게 찾는데 뭐해? 알 타고 들어가세요. 암깨 꽃게. 이제 알이 차올라오긴 차올라오네요. 알맹이 꽃게. 예. 15,000원도 있고. 알맹이 마요. 만원. 4kg 2만원. 만원짜리 3kg 2만원. 딱딱인데 암용. 2kg에 25,000원. 요거는 저 쑥꽃게라 조금 비싸네. 쑥꽃게가 2kg에 25,000원이네요. 네, 쑥꽃게. 암꽃게는 키로에 만원. 예. 암꽃게가 아직 살이 그리 안 찼는데 그래도 많이 찼다 그래요. 예. 뭐 박사지. 안녕하세요. 이거 박하진 얼마예요? 키로에 만 원. 박하지 키로에 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박하지가 키로에 만 원이니까 노령님 같은데 5,500원 이런 거는 많이 싼 편인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저 집이 비싸다기보다 이쪽에 시세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이제 다 갖다 놨는데 25,000원 이제 썩게 됐네요. 사는 거 요즘 쓴놈 맞는 썩게 됐는데 2kg에 25,000원. 예. 이제 어느 정도 됐네요. 예. 암꽃게. 이거는 엄마 물론 만 원짜리 아니야. 얘는 간격에다가 써보지 못하고 다 되는 거야. 저거는 조금 이제 어린 거네요. 암꽃게 치고 그러니까 단단하겠죠? 네. 네. 오늘 축제 한다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왔구만요. 2kg 만 원이면 싸게 주시는 건데, 여기. 네. 이건 기본 시세가 2kg 만 5천 원은 받더구만. 오늘은 그렇네. 네. 저 밖에 손님 엄청 많아요. 예.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축제가 낮에부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축제가 낮에부터 해가지고 손님들 엄청 많은데 저쪽에 다 가득하네요.
죽은 거는 죽은 거는 쪄먹는 거 더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 말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죽은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만원? 시세 이거 나왔네요. 이런 거는 3kg 2만원? 그러면은 시세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나요? 15,000원 일반적으로 살아서 있는 거 쓸게 좀 섞이고 암놈 섞인 거 일단 사는 게 좀 많으면은 15,000원인데 2kg에 25,000원 그다음에 암깨 위주 죽은 게 많고 그거는 암깨는 10,000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노량진도 전국 부산에서 판 12,500원짜리는 싸던 편 같네요. 일반적으로 거기가 시세가 품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은 건 높았는데 품질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쪽이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저 대하가 2만원, 4만원 달라고 그러네. 대하는 자연산 대하는 2만원, 4만원 죽은 거 만원짜리 부르는 거는 거의 다 죽은 거 죽은 거를 얘기합니다. 만원 이제 두 바퀴 정도 한번 들어올 것 같더니 다 파악이 그렇게 되네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여기는 가장 와서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여기 새우네요. 새우 새우가 보면은 어떤 집은 고기 잡어 새끼가 많이 있는 집이 있고 깨끗한 집이 있고 그런데 가격은 다 같아요. 이상하게 파는 가격은 다 같습니다. 저 안쪽에는 이래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 이런 데 깨끗하고 아주 좋네요. 새우 자체가 깨끗한데 근데 문제는 깨끗하나 안 깨끗하나 가격은 같습니다. 근데 이런 깨끗한 데 찾아서 하세요. 여기는 여기 굉장히 엄마 2만원 안쪽으로 들어와 있네요. 안쪽에 계시는데 여기 2만원 가장 깨끗하고 좋네요. 여기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소래포구에 오면은 가장 저 아래쪽으로 월고 쪽으로 끝입니다. 끝으로 오시면은 여기 새우 저 전문으로 많이 있네요. 네. 2만원 2만원 이거 소금해줘 그냥 기다 얼음해준다고 소금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축제 와가지고 여기 가장 좋으신다 모르시네 아직. 인자 들어와가지고 살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살 것 같아요. 좀 많이 섞인 것도 있는데 여기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2만원이에요. 지금 대하가 2만원, 4만원입니다. 큰 거는 4만원, 작은 건 2만원. 전어가 지금은 요 난전 쪽도 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요 앞에 때는 15,000원 했는데 오늘은 축제 기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2만원이에요. 전어. 새우는 키로에 25,000원 하네요.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는 키로에 25,000원. 전어는 10마리에 만원. 예. 꽃게 이 안에서는 13,000원, 15,000원 하네요. 큰 거는 15,000원, 13,000원. 이 안에서 시세가 뭐 그렇네요. 요 안에 돼 있는 게 꽃게가 15,000원, 17,000원 이렇게 해도 모르고 뭐 품질 따라서
조금씩 차이들을 많이 나게 풀리네, 지금. 13,000원, 15,000원, 17,000원, 18,000원. 오케이, 지금 소래포구의 아내 얘기입니다. 아, 그래도 아내에서 하는 게 저는 그냥 이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오늘 시세는 안깨 15,000원, 숙깨 15,000원, 18,000원. 15,000원, 안깨도 지금은 살 좀 찼다고 그러던데. 살도 예. 차고 아예 들어있는 건 이렇게 들어있는 건 되고 예, 예.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영수산이니까 먼저도 한번 내보내드렸는데 필요하시면은 연락처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택배 같은 거 다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요 자체가. 그 다음에 흰다리새우 이런 거 사는 거는 어떻게 해요? 23,000원. 그러면 비싼 거 아닙니다. 보니까 23,000원, 25,000원 이래 하시는데 여기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영수산이라고요. 일단 제가 전화번호 한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만선횟집 저는 20,000원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른 데도 해봤는데 회 시켜서 이거 전원을 드시려면은 만선횟집 여기 월곶 넘어가는 계단 입구 거기니까 여기 와서 가져가세요. 내가 볼 때는 전원은 여기만큼 손질해 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 잘해 주시더라고요. 가격도 지금 저 난전 쪽에서도 20,000원 하는데 같은 20,000원에도 손질 잘해 주시고 무게 제대로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만선횟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다리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협계 다리인데 소래 쪽에서 이 수인선 인천에서 수원 연결되었던 수인선 협계 철도 그 다리를 내로 지금 보행교로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요 바닥 위주로 하는 거는 자꾸 얼굴이 나올까봐 일부러 좀 바닥 쪽으로 이렇게 숙이고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울릉도 호박엿, 소고기 호박엿, 예.